사실 뭐 지금 우리가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만큼 또 이제 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내 상황도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에 어떻게 보면 아주 따가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한 서너 군데 부산 경남 그다음에 대전 충남 그다음에 충북 그 제가 충북은 못 갔던 지역이고 해서 와서 민심도 좀 듣고 저희 당에 대한 따가운 이야기들도 좀 같이 좀 듣고 그러면서 지금 당을 혁신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반영도 하고 그러자고 지금 한번 뵙자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가 아니라 거의 확실히 이 충북 지역도 이 제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소상공인들이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 번 지난번에 이제 여러 차례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들어드리고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그야말로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왕에 오늘 이제 이 제천 충북 지역에 들른 김에 몇 마디 말씀이라도 제가 좀 듣고 따가운 말씀들을 담아갈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 저희 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말씀들 얼마든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도 좋고 따가운 어떤 질책을 해주셔도 좋고 겸허히 제가 받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이렇게 제천 엄탱 위원장 찾아오신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후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김병준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김병준 대책위원장님보다도 우리 제천에 엄탱이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쪼그만한 지역이지 않아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의 미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생생한 현장에 오셔서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네, 자리를 해주셔서 또 우리 엄태영 위원장님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희 지금 현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지금 아주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물론 뭐 국가 경제도 어렵지만 저희 바닥 경제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천만 해도 지금 대천에서 제일 중심가라는 차 없는 거리에 점포가 지금 비어지면 지금 임대가 나가질 않고 지금 빈 점포가 10개 이상이 지금 전에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어가는 자리에 그러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주변 상가 이렇게 제천 그 모든 중소상인들한테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그 저희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정말로 앞에 모양을 가지고 뒷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유발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천도 보면
직원을 3명, 4명 같이 일하던 분들이 결국에는 직원을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하고 혼자 지금 영업을 하면서 운영을 간간히 해가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특별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엔 제천을 떠나는 그런 인구의 감소가 이어지는 그런 아주 정말로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이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정말 현실성 있게 좀 잘 제도를 좀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중소상인들이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바닥경기부터 잘 활성화되어서 물론 제천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들이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